4K 60프레임 네트 기본에 찐 422 10비트 브이로그 레알 우측 손떨방 여기에 현존 유일의 6K 촬영이 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파나소닉 루믹스 S1H입니다. S1H는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을 정도로 영상에 특화된 바디입니다. 제가 풀프레임 바디를 여러 대 써봤지만 이렇게 크고 고급진 패키지는 처음입니다. 가타부타 여러 말 할 것 없이 루믹스 S1H 그리고 라이카 L마운트 그래서 그런지 마치 라이카스럽죠? 패키징에 신경을 쓴 덕분에 3개의 파트로 구분이 잘 됐어요. 첫 번째 박스에는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저는 웹에서 제공하는 PDF 타입보다 이런 두툼한 책자 타입의 사용설명서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한 장 한 장 보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두 번째 박스를 볼까요? 두 번째 박스에는 배터리, 충전기, 스트랩, 여러가지 케이블과 케이블 홀더가 있어요. 특이한 건 타임코드 입출력 케이블이 있어서 멀티캠 촬영을 할 때 타임코드를 동기화할 수 있다는 거죠. S1 시리즈에 사용되는 배터리 용량은 3050mAh로서 대용량이죠. 마지막 박스 드디어 S1H입니다. 이야 진짜 잘 만들었어요. 1세대 바디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지? 제가 지금껏 여러 카메라를 써오면서 느낀 것이 보통 3세대 바디부터 완성형이라고 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상당수 개선되는데 S1 시리즈는 1세대부터 거의 완성형이라 할 만큼 필요한 기능들의 구성이 너무 잘 됐어요. S1 시리즈를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기본형인 S1, 사진 촬영에 특화된 S1R, 영상 촬영에 특화된 S1H. S1은 저렴한 가격이지만 사진과 영상에 모두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유상 업데이트긴 하지만 프로레벨 시네마 카메라죠. 베리캠의 10비트 브이로그를 물려받았다는 점. 이게 아주 큰 강점이에요. S1R은 4730만화소의 고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 촬영에 특화됐지만 4K 60프레임 네트 촬영 시 거의 크롭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언박싱하는 S1H는 현재 출시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유일하게 6K 촬영이 되고 한 차례 미뤄지긴 했지만 12비트 6K 프로레즈 로우 비디오가 무상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는 것이 큰 강점이에요. 물론 이걸 다 해주는 대신 가장 비쌉니다. S1 시리즈는 타사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해 크고 무겁습니다. 이를 단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브이로그로 촬영하는 셀피 촬영이라면 무거운게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커머셜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묵직한 무게가 자잘한 떨림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덩치가 크니까 핸드그립도 커서 모처럼 느껴보는 꽉찬 그립감이에요. 내 손가락 뿐만 아니라 엄지 쪽도 딱 받쳐주고 S1, S1R에 비해 셔터 버튼이 더 경사가 져서 누르기가 한결 편하고 그리고 다른 다이얼이나 버튼들도 쫀득쫀득해서 사용감이 전반적으로 우수해요. S1H의 센서는 S1과 같은 242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지만 최대 해상도 6K 오픈게이트를 비롯해 시네마 4K, 4K, 풀HD, 아나몰피까지 너무 많아서 선택 장애가 올 정도로 무려 52개에 달하는 멀티 비디오 포맷을 지원합니다. 미속 촬영이 가능한 타임랩스부터 120프레임 레이트의 고속 촬영, 422 컬러 샘플링과 10비트 비트 뎁스까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모조리 때려 넣은 느낌입니다. 프로레벨 시네마 카메라의 특징 중 하나죠. 레코딩 버튼이 전면, 후면, 상단에 있는데요. S1H 역시 전면에 모두 버튼 대신 붉은색 레코딩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텔리램프까지 역시 영상용 카메라다. 물론 셔터 버튼으로도 레코딩이 가능해요. S1, S1R과 달리 온오프 스위치가 셔터 버튼에 일체화돼서 한결 보기 좋아졌고 붉은색 레코딩 버튼이 추가됐어요. 또 더 커진 LCD에 비디오 포맷이 상세하게 표기됩니다. S1, S1R과 달리 듀얼 SD카드 슬롯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SD카드가 XQD카드보다 더 저렴하긴 한데 최대 400Mbps에 이르는 비트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V90이 지원되는 128GB SD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샀죠. 23만원입니다. 고퀄을 찍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입출력 단자가 딱딱 나눠져 있으니 보기에 좋을 뿐더러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요. USB-C 타입 충전을 기본 지원하고요. 영상용 바디답게 풀사이즈 HDMI 출력을 지원합니다. 꽉 물고 있어서 아주 짱짱해요. S1H가 크고 무거워진 근본적인 이유, 바로 쿨링팬 때문이죠. S1H는 6K 촬영이 가능하고 앞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2비트 6K 프로레즈 로우 비디오가 지원될 예정이에요. 영상 촬영은 발열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냉각 효율을 높이려면 필연적으로 큰 방열판이 필요하고 여기에 S1H는 액티브 쿨링을 위해 쿨링팬까지 장착했으니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죠.
후면 LCD가 아주 혁신적이에요. 먼저 80도 틸팅이 되고 다시 180도 스위블이 되고 또 270도 틸팅이 됩니다. 덕분에 하이레벨, 로우레벨 촬영이 수월해졌고 베리캠에서 사용되는 UI가 추가됐어요. 베리캠 UI와 타임코드가 표기되는 걸 보면 역시 영상용 바디다. 또 터치 메뉴를 지원하니까 세상 편해요. 사실 프로레벨 시네마 카메라에서 터치 메뉴를 다 지원하거든요. 이걸 굳이 지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죠. 10비트 브이로그, 베리캠에서 물려받은 찐 10비트 로그 감마예요. S1과 S1H를 구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미 테스트 촬영을 한번 했는데요. 밴딩 노이즈 없이 색이 정말 너무 잘 먹습니다. 이것이 10비트의 매력. 들리시나요? 파나소닉을 대표하는 비교 불가의 오축 손떨림 보정 기능. GH5야 센서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 포서드라서 우측 손떨림 보정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도 풀프레임 센서에서 무시무시한 손떨림 보정이 되는 걸 보면 파나소닉이 정말 S1 시리즈를 이를 갈고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언박싱이기 때문에 S1H를 간단히 맛만 봤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푸티지를 예시로 들면서 자세히 리뷰하겠습니다. S1H에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